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인간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 스가랴서는 쓱 찾으면 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 예,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날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을 맞을 때마다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냥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글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글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할까요? 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묵상의 내용을 발견하시고 이 한 주간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힘을 내어서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인데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중심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9절에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 하나는 싹, 하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종이신 예수님, 싹이 되신 예수님, 돌이 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 영적인 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주면서 성전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격려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면서 힘을 내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노예, 정말 하층적인 것, 밑바닥 인생 이런 것을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왕으로 왕관을 쓰고 번쩍거리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런 곳을 떠올리기에 앞서서 종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상식을 파괴하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으로 오신 그분, 종이라는 것은 바로 순환의 종을 먼저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치욕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삶의 이 고통은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고통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순환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온몸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머리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살점이 뜯기시면서 피가 나면서 온몸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 나는 그 당시에 치욕을 너무나 당했다. 그 치욕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 치욕적인 장면은 바로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런 치욕을 줄 수가 있는가? 나는 저런 치욕을 당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가슴을 찢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치욕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 때림을 당하고 온갖 모욕,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욱더 심한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욕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고 정말 눈앞이 정말 깜깜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당하시고 치욕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정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뼈가 깎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인간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점을 찢기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목숨까지 다 바친 그 고난, 순환,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힘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잡다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엉뚱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욕당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감사 충만, 감동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잡다한 종교들은 뭡니까? 좀 전에 이단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모든 잡다한 이상한 종교나 그런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다 몽땅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짓밟아버리고 다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들이 날 섬겨라 하하하 웃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 난 왜 이렇게 맨날 밑에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살아가면서 나는 밑바닥 인생,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가슴을 찢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발닦으러 오신 분, 나를 섬기러 오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인생이 비참하게 느낄 때 사업도 안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뭔가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고 밑바닥 인생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런 나를 받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더러운 발, 나의 추악한 발, 그 발을 눈물로 뚝뚝 흘리시면서 발 닦아주시고 거기에 입맞춰주시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이렇게 오셨고 싹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종 묵상했는데 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묵상을 못했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흡합니다. 시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봄이라고 해서 어디 뭐가 있는가, 꽃이 있는가
나무에 뭐가 있는가 돌아다녀봐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냉이를 캐려고 해도 그냥 멀찌감치 보면 어디 냉이가 있는가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봐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새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이런 싸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결국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희망, 끊임없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갖다 학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희망이 솟구칩니다. 소망이 솟구칩니다. 지금은 절망 속에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싹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여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지어다. 나에게도 끊임없는 희망이 피어오를지어다. 나도 영광의 자리에 올랄지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눈물 겪고 여러분이 어떤 질환에 겪고 수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눈물 겪게 지금 지내고 있다면 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는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옹달샘이 어떻습니까? 옹달샘은 조그만 그런 연못같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아무리 토끼와 동물들이 가서 쪽쪽 빨아먹고 막으려고 해도 코끼리가 엉덩이로 꽉 가라앉아서 막아도 끊임없이 용서 숨쳐서 그 옹달샘은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 옹달샘이지만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 물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른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싹이 되어서 오신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싹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합니다. 사탄마귀가 날 누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싹이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희망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싹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뼈도 그냥 듬성성 촉촉한 뼈가 아닙니다. 마른 뼈입니다. 곳곳에서 마른 뼈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나 좀 봐봐라 하면서 막 이리 싸돌아다니는데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니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붓기 시작하고 심줄이 생기기가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살아서 씩씩한 적들 위해 쳐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변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그분이 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 끊임없는 절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싹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절망이 끊임없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얘기할 때 종이란 단어를 썼고 싹이란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돌이라고 묵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주간을 생각할 때 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능력자로서 힘 있는 권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석푸석해서 여러분이 밟아지면 부셔지는 그런 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맞아본 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짱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했던 돌, 절대로 부셔지지 않는 돌, 능력의 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쓰러지고 십자가 지시고 진 것 같았지만 강력한 돌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무찌르시는 장본인 주인공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링이 있습니다. 볼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통쾌함을 느끼는가? 10개의 핀이 있는데 공이 굴려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10개를 꽈장창 쓰러뜨릴 때 통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탄마귀가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스트라이크로 날려버리시는 능력이신 예수님. 그게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난 나약합니다.
항상 지구만 사는 인생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핀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볼링을 한번 치러 갔는데 땅 분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계속 옆에 고랑으로 고랑고랑하고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 속상합니다. 아, 딴 사람들은 핀을 한 개라도 맞히고 한 개를 떠나서 스트라이크를 저렇게 자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랑으로 떨어지는 인생인가 하면서 나중에 너무나 안 되니까는 10개의 핀이 괴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괴물로 춤을 추면서 나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막 10개의 핀이 막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잠을 잘 때 남편 머리를 볼링공으로 생각합니다. 크기가 남편 머리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남편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볼링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마침내 정말 공을 딱 굴렸을 때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10개의 핀을 정확하게 맞춰서 10개의 핀이 다 팍 쓰러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10개의 핀이 정말 날 괴롭히는 사탄매기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다 쓰러지자 너무나 너무나 통쾌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마귀를 쳐부실 때의 느낌, 그 느낌도 그 느낌보다 더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이 떼굴떼굴 굴러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사탄마귀가 무너지는 느낌이 더욱더 통쾌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영적 세력이 볼링핀처럼 까불까불거리면서 여러분을 농락합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승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농락하면서 나 한번 잡아봐라, 나 한번 쳐봐라, 네가 아무리 예수의 능력으로 날 치려고 해도 난 피한다. 그렇게 까불까불거리는 영적인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을 때 도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도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강하시다. 사탄마귀와 물러날지어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까불까불거리는 사탄마귀 영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통쾌하게 깨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박살내버릴 줄로 믿습니다. 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여 저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리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돌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초석, 모퉁이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기초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하나의 처음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돌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 인생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세우렵니까? 나 인생을 세울 때 모퉁이돌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튼튼해지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했는데 공든탑도 무너지는 겁니다. 밑바닥이 흔들흔들거리면 밑바닥을 엉뚱한 데 세워놓으면 아무리 높이 10년 100년을 쌓을지라도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기초석을 놓고 세워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마귀가 나타나고 악한 세력이 나타나고 막 우리의 탑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밑에 기초석이 돌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흔들면 흔들려봐라. 위에 있는 돌들은 흔들지언정 밑에 있는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초석으로 돌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건축의 기초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신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기초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싹으로 오신 예수님, 돌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힘과 용기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으로, 싹으로, 돌로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보면 메시아를 통한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싹으로 오신 메시아, 돌로 오신 이 메시아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종으로 싹으로 오시고 돌로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루에 단번에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믿을 때 내 마음에 자유와 해방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꼬이고 계속 꼬이는 어떤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이 꼬이고 꼬인 이 죄의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유의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기도하리라, 마음껏 하나님께 달려가리라, 메시아를 통해 주신 이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가장 적시에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단번에 해결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드리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참된 은혜를 주신다, 참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으면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하고 마음껏 자유와 마음껏 평화와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찡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썩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노력해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싹으로 돌로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죄악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평화와 이런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장을 아무리 갖다 드려도 그냥 찢어버리고 씹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초대장이라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봤는데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무심코 항상 그런 초대장들이 많이 스팸 초대장이 많기 때문에 막 계속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기시 또 때도 없이 찍고. 근데 어떤 친구분이 얘기할 때 야 너 롯데 2월드에 있는 큰 10만 원짜리 뷔페권 있는데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 나 그거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는 분명히 보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린 겁니다. 10만 원짜리 뷔페권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잘 확인하고 좋은 거면 채택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평화의 초대장, 기쁨의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막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시고 주여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싹으로 오신 예수님, 돌로써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활력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으로 싹으로 돌로 오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평화와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